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감옥에 있는 최순실 씨가 옥중 편지를 통해 한동훈의 뼈를 때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악랄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특검팀에 있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이 어찌 나라의 법을 주무르는 수장이 될수 있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 증거를 옭아매는 사람이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요. 특검 과정에서 다른 검사는 3조기 멸함을 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다른 검사는 강압적인 수사를 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입장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런 검사들의 측근인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직에 내정된 게 소름 끼친다는 입장도 전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건희 씨는 최순실보다 100배는 더 악랄하고 국민들을 기망한 사기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최순실이 정상으로 보일 정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 눈엔 둘다 똑같아 보입니다. 다만 권력투쟁 과정에서 서로 물고 뜯고 할퀴고 그런 중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최순실 씨가 이것저것 뭔가를 많이 알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택적 공정, 선택적 판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이 책을 150권 나눔하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 재판은 이런 원칙에 충실했는지 묻는 책인 겁니다. 책을 통해 김경수는 무죄다 이런 확신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책이고요. 이건 김경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누구라도 형사 재판에서 겪을 수 있는 과정이란 사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이번 6월에는 이 책을 총 150권 나눔할 예정입니다.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시청 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책 나눔을 하니 이번에 당첨이 못 된다 하더라도 혹은 지난번에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편하게 신청 부탁드리고요. 최근 양지열 변호사가 더 팩트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분명히 이런 소식을 전하면 댓글로도 대법원 판결도 부정하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양지열 변호사도 이를 부정한다기보다는 아쉽다는 생각으로 국민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차원에서 책을 썼다는 겁니다. 무조건 판결이 잘못됐고 결백하다고 강변한 책이 아니고요. 오로지 김전 지사에게 적대적인 드루킹과 킹크랩 개발자의 말만 믿어준 거고 그들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는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왔으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에 많은 시민들도 어느새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사라지고 검찰, 기자, 판사가 설치는 세상이 됐다. 이와 관련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에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서 양지열 변호사와 김성애 소장, 그리고 이탄희 의원이 북토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 사법 시스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6월 한국 증시 성적이 세계 꼴찌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스태핑을 통해 횡설수설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는 저렇게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설전 하루 만에 어색한 만남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것 같다 이렇게 예고한 이준석 대표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내부 싸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벼랑 끝에 몰렸기에 더더욱 발악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맨날 똑같은 패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등 발생, 폭발, 해결, 드라마틱한 정당 지지율 상승, 뻔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 주가부터 석유, 식료품까지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위중한 상황에 이런 한심한 뉴스를 봐야 되냐, 대책 발표가 언제냐 이런 답답한 심정까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죠. 게다가 최근 불공정한 문제가 또 터졌는데요. 서울대 연구팀이 세계 최고 학회 표절 논문을 냈다가 걸린 겁니다. CVPR 학회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학회라고 하는데요. 우수 발표 논문 선정됐는데 알고 보니 발표 하루 만에 논문 표절 의혹 제기가 된 겁니다. 이 한두 건도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공식 인정까지 한 상황인데요. 제일 저자는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3명의 공동 저자도 책임감을 느끼고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죠. 표절 논문 교신 저자는 서울대 윤성로 교수라고 하는데요. 학계의 권위자로 통하는 그가 표절을 알아채지 못한 이유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논문과 일일이 비교하며 표절 여부 확인하진 않는다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국내 연구자들의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쓰레기 같은 행동이다. 국내 머신러닝 분야 논문이 물건 찍어내기 식으로 만들어지다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이러니 한동훈 딸 문제에 조용했던 거냐? 조국 전 장관 일가는 그렇게 몰아세우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들끼리 하는지 봐라. 이런 비판까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건희 씨도 표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참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